올해부터 바빠지고 7, 8월부터는 돈이 정말 들어올 것 같아. 그 안에는 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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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조금 운이 움직이질 않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021년 상반기 돼지띠 분들의 금전운입니다. 나이대로 4개 준비했고 하나씩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나이대입니다. 27세 의뢰생 분들입니다. 27세 의뢰는 관운을 좀 타고 있죠. 뭐 혼사도 빨리 앞둘 수도 있고 또 삼신도 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빠르고 그리고 속도로 그냥 속도법으로 좀 빨리 가는 그런 운들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어찌 보면 부모의 덕도 있어. 부모의 덕 없다고 하지만 자수성가하는 그 사람들은 부모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자수성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의뢰생들은 부모의 덕 없는 사람은 정말 객지가서 타향살이를 해야 되고 부모의 덕이 있다라고 하면 근친 그 주변에서 덕을 보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올해 혼사운들도 이루어지고 문서 잘 잡으면 뭐 주식이 빵 하고 뛸 수 있겠지? 올해부터 운이 좋아지죠. 근데 이제 관제가 상반기에는 좀 차조심, 뭐 또 혹여나 음주조심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나이대입니다. 39세 계획행 분들입니다. 39. 착하고 참 심성이 착하고 무난하죠. 그런데 아홉수가 들다 보니까 어느 누구나 뭐 아홉수, 삼재 뭐 이런 것들을 겪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올해 직장의 이동수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조조정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승급을 한다든지 뭐 점수를 좀 취득해서 자기가 월급이 좀 올라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몸수로 볼 때는 담배 피는 사람들은 이제 좀 기관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머리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은 좀 약간 고지혈기 그런 거 지금부터 조심해야 될 것 같아. 51세 친해졌는데 49부터 변동수들이 좀 많았죠. 그런데 50세에도 변동수가 좀 있었고 자리 이동도 있었고 사람의 이동들도 있었고 주변의 기인들은 많지만 본인이 사용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잠재돼 있고 숨어 있어. 그리고 내성적이야. 올해 이제 음력 3, 4월까지 조금 답답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5, 6월부터는 이제 여름이죠. 여름부터는 이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변화가 되고 또 금전이 어디서 이렇게 융통이 될 수도 있고 또 문서, 서류 간의 그런 이해관계가 좀 긍정으로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올해까지는 이분들은 손에서 나가는 돈이 많아. 왜냐면 세기가 바뀌어서 51세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상반기 생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럭저럭 좀 괜찮아. 갈록을 먹고 있거나 좀 공무원이거나 좀 뭐 사업을 하고 있었었거나 그러면은 사업의 승산이 조금 있긴 해. 근데 중후반기부터 가는 그 생일이신 분들은 이분들은 조금 시간이 좀 더디가. 그래서 올해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많이 움직이면 어쨌든 손해야. 가만히 움직이면서 머리싸움 많이 하는 거야. 그리고 주식 투자도 아주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운기가 다시 이렇게 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바뀔 수도 있어요. 주변에 밑에 부리고 있는 사람 부하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사람들이 바뀔 수도 있고 뭐 남자는 여자를 만날 수도 있고 여자는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 뭐 재작년부터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뭐 이런 거에 좀 이변들이 좀 많아. 그래서 자기 성질도 좀 죽여야 돼. 약간 좀 깔끔하고 어찌 보면 뭐 이해타산이 많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냥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그냥 나의 운때를 기다려야지. 기회의 주의자. 마지막으로 기회. 좀 힘든 사람들을 기준적으로 할 때 재산이 많으면 뭐해. 자손이 속을 썩이고 자손이 집 밖을 나가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 자손과 멀리 떨어져 살거나 이런 분들은 몸에 흉을 봤을 수도 있어. 뭐 유공자가 됐든지 아니면 어디가 다쳤든지 사고를 당했든지 태어나서 자기 몸에 장애를 좀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몸이 좀 안 좋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여태까지 만약에 자기 수중에 갖고 있던 걸 많이 잃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하면 올해부터 바빠지고 7, 8월부터는 돈이 정말 들어올 것 같아. 그 안에는 돈이 된다 해도 조금 운이 움직이질 않아. 예, 그래서 좀 답답한 해운년이야. 그래서 7, 8월부터는 좀 좋아질 것 같고 이분들 내년에는 정말 굉장히 좋아.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대해 봐도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